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충실히 열충입니다. 오랜만에 파이 관련돼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 같은데 드디어 여러분들 아주 좋은 소식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 파이코인 관련돼서 영상을 뭐 만들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간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그 파이 전문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제 업로드했던 영상들 다 신규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설명란에 드린 그 파이 전문 채널 제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파이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좀 보시면은 파이코인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포워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오늘 굉장히 파이코인 관련돼서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이런 것도 있었네 해서 업비트 글로벌 해서 파이 네트워크 뭐 준비 중이다. 노드 for mainnet 런치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뭐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작성. 파이코인은 합법인데 불법이냐? 뭐 합법 불법 따질 게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인 중 누가 어떻게 선동했는지 모르겠지나 파이코인 홀더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쁜 글만 보면 발작하는 사람들도 돌아 있더라고요. 제 영상 보시면은 꼭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인 모르겠는데 근데 피해자가 생기는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피해자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캐밍 이유로 보는 주요 요지는 투명성 부족과 탈중앙화를 위배하는 KYC 문제 가장 크다고 들었다. 아마 월드코인처럼 돈을 안 줘서 피해 호소인이 많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제외하고 스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 빼곤 다 스캠이죠. 이 시장에 뭐 사실 뭐 크립토라는 건 다 좀 스캠이 맞습니다. 자, 아무튼 넥스트 이더리움에 지금 이오스 파이코인 비트코인 플래티넘 진도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파이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 이전에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파이코인 관련해서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 그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꽤나 지금 파이코인을 많이 채굴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랜만에 파이파파에 왔는데 요거 한번 좋은 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금년 초 금일 기준 유통량 증가와 비교와 시사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유통량이 지금 1976개, 뭐 1억 2천 개, 4억 4천 개. 10개월간 1.1% 증가, 22만 개 증가, 가격은 52% 상승. 0.1% 증가. 얘는 진짜 이더리움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욕먹고 있습니다. 14만 개 물량 증가, 가격은 12% 상승. 솔라나 5.2% 증가, 그 다음에 2,300개 물량 증가, 가격은 40% 증가. 자, 이렇게 느낌 보시죠. 자, 리플 보시면 5.3% 29억 개 증가, 가격은 13% 감소. 1.7%인 2억 개 증가, 가격은 50.5%. 얘는 좀 밈스러운 부분이고, 시바이누 증감률 거의 없으나 가격은 76%. 얘도 그 뭐 밈이고, 폴리곤 80억 개에서 27만 개로 53만 개 지금 유통량 줄었으나 즉 67% 수준 감축했으나 가격은 62% 상승이 아니라 감소. 쓰레기죠. 월드 155% 증가한 3억 3천 개 물량 증가. 가격은 33% 감소. 자, 종합적으로 보면 가격 변화는 유통량보다는 가상화폐 자체의 내재 가치나 성장성이 큰 영향을 줍니다. 단적인 예로 리플은 10개월간 유통량 5.3%였으나 솔라나는 5.2% 증가했다. 가격 변화는 리플은 -13% 반면에 솔라나는 45% 증가.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솔라나의 성장성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라서 솔라나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는 잡코인들에게나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별볼일 없는 도지코인 시바인도 있겠죠. 금년 10개월간 물량이 24억 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50.5% 따라서 파이코인 물통 물량이 많아서 가격 오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멍청한 표현이다. 맞습니다. 자, 금일 추정 가격입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물량, 지금 락업된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잔여 물량도 남아 있고요. 약 15개를 유통 물량으로 적용 시 파이 가격은 185,018원입니다. 좀 더 넉넉하게 유통 물량을 35개로 적용 시에 파이는 103,000원 정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봐서 유통 물량을 45개로 본다면 76,266원, 환율 1369 적용 시 추정 가격은 35개 시뮬레이션 개별 값들의 평균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산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은 뭐 솔직히 전 더 갈 것 같아요. 예, 더 갈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관심도입니다. 관심을 얼마나 받고 있냐. 파이가 밈화가 되고 나서 저는 밈을 한 번 더 승격한 그런 코인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존 가상화폐들은 전자시장에 국한된 마이너 시장이다. 반면에 파이코인은 전자시장은 부업이고 전통시장을 타겟한 그런 메이저 시장이다. 여기서 뿌리가 다르기에 가상화폐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할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부분은 파이코인의 가치 각자 생각하는 만큼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파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파이코인 파트너십 모집 이후로 거래소들의 파이코인 언급량 유독 많다. 제가 확인한 것은 업비트 바이낸스이지만 OKX 바이낸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영상을 담아놔드렸어요. 거래소 언급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후오비에서 이미 뭐 상장을 한번 했었고요. 뭐 IOU 방식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대와 상상 회로가 돌아갑니다. 바이낸스의 상장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의 유저 커뮤니티, 밈코인 상장에 대한 관대한 이유도 커뮤니티가 단단해서 있다. 커뮤니티에선 완전체인 파이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언급되는 사실상 가장 기대되는 일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해당 사진은 주로 즐겨보는 그런 코인 뉴스 카톡방이다. 양지에서 슬슬 파이코인 언급되고 있고 비트코인 과거 온갖 조롱 받았죠. 왜 사냐, 피자 먹지 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당장이 지금 금융자산으로 ETF 통과됐고요. 지금 19년 7월부터 채굴한 이분께서도 보람을 느끼고 계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음지에서 매집 중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업비트 글로벌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메인넷 런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인넷 출시가 다가오면서 파이 네트워크 모든 노드가 이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파이 노드 버전 0.0.50을 출시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파이 노드 업데이트는 테스트넷 2 블록체인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여 메인넷이 활성화되면 노드 운영자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한다. 발표에서 파이 팀은 테스트넷 2 노드가 메인넷 블록체인에 경험하게 될 것을 호환하고 비교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파이 노드는 현재 테스트넷을 일시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곧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넷이 뭐냐? 테스트넷 다음 바로 메인넷입니다. 메인넷 되면은 거래소들에서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요. 파이오니어 및 파이 개발자들이 완전히 작동하며 그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넷 이후에 말이죠. 자, 최신 파이 노드 업데이트에 강조했듯이 노드는 파이 블록체인의 분산화의 핵심이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이오니어 노드를 실행할 수 있다. 그들의 기여는 2024년 오픈 네트워크 단계로 이동하면서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드 비전 제로, 5, 제로 요거는 20만 개 이상의 노드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것이고 파이오니어뿐만 아니라 더 넓은 글로벌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요거는 바이낸스에 제가 있는 글인데요.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런치 순 얼마 있지 않아서 런치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랑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읽어드릴 건 없고 현재 프라이스 뭐 업데이트 지금 뭐 바이낸스에서 리얼타임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것저것 여러분들 바이낸스든 업비트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채굴해야겠죠. 여기까지 열심히 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